추워. 패딩 줘요. 패딩 주세요.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여러분. 그쵸? 이제는 진짜 패딩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명품 패딩들을 다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롱 패딩, 숏 패딩, 비닐 패딩, 캐시미어 패딩. 와우! 저 너무 터프한가요? 간헐적 추적. 우리 로열님들 은근히 좋아하시죠? 첫 번째 막스마라. 제가 첫 번째 패딩, 이롱 패딩을 딱 입었는데 마쇼프가 딱 보자마자 예쁘다 그랬었어요. 그죠? 기억나요? 되게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마치 입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진짜 가벼웠어요. 그리고 후드 모자 있는 쪽에 털 있었잖아요. 그 털을 탈부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소매에도 붙어 있었고 모자에도 붙어 있었고. 마쇼프는 어땠어요? 탈착한 거랑 부착한 것 중에. 제가 털이 가격이 꽤 있더라고요. 그치, 털이 가격이 꽤 있었어요. 비싼 건 비싼 이유. 맞아요. 털 붙인 게 훨씬 더 이쁘긴 했어요. 그래서 띄었을 때는 다른 브랜드에서 볼수 있는 일반 패딩 같은 분위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털을 딱 다는 순간에 명품 패딩처럼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무드가 나긴 했었죠. 아, 그리고 벨트. 패딩이랑 비슷한 소재의 벨트를 했을 때와 아주 얇은 가죽 벨트가 또 있었어요. 그거 했을 때랑 느낌이 또 되게 달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얇은 가죽 벨트를 하니까 훨씬 더좀 날렵한 느낌이 들면서도 세련되게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36 사이즈를 입었었어야 되는데 그게 38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한 치수인가 두 치수 정도 큰 사이즈여서 좀 많이 펑퍼짐한 느낌? 그게 조금 아쉬웠고 매장에는 34랑 36 사이즈가 없어서 그 사이즈로 제가 입어봤습니다. 두 번째 코트, 이거는 하프 길이였는데 어깨선 자체가 처음에 입어본 거랑 달랐어요. 처음에 입어본 거는 어깨선이 딱 나누어져 있지 않고 이게 나그랑 같은 느낌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였는데 두 번째 거는 어깨선이 딱 각지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몸이 슬림해 보이면서 더 짧은 길이라서 캐주얼해 보이는 느낌이 나면서도 날렵해 보이고 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건 또 리버시블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주면 판판한 면이 나오고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볼록볼록한 미쉐린 타이어 같은 디자인이 또 나왔죠. 아니 막스마라 하면 우리 캐시미어 코트, 모지 코트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패딩도 디자인이 정말 많았어요. 어두운 카키색에 구스의 양이 적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코트 안에 입어도 되고 초겨울 그럴 때 입어도 되는 코트였습니다. 이게 조금 더 두께가 얇으니까 입었을 때더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몸에 핏되니까 어깨선도 아. 맞고 하니까 훨씬 좀 예뻐 보이겠네요. 패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에 다 입어보고 느꼈는데 좀 핏이 되면서 어깨선도 살아있고 자기 정 사이즈로 몸의 라인을 좀 살려주게 입는 게 훨씬 더 예쁘긴 하더라고요. 카키색의 그 털이 블랙으로 달려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 그리고 다음 매장에 갔습니다. 바로 탐브라운 매장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탐브라운이 좀 너무 핏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정말 마른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탐브라운 들어가서 혹시 패딩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겉에는 모직으로 되어 있고 롱 기장으로 되어 있는 패딩을 입어보라고 딱 주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예뻤어요. 가격이 제가 오늘 입어본 패딩 중에 제일 비쌌거든요. 정말 비싼 값을 하더라. 그리고 저는 항상 매장에 가서 입어볼 때 핸드폰으로 저의 모습을 거울 셀카를 찍어보는데 입고 제 눈으로 봤을 때랑 찍어본 거를 확인해 봤을 때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찍어봐요. 그런데 아 뭐랄까 이 탐브라운에서 겉에 캐시미어가 섞인 모직으로 돼 있고 안에 구스로 되어 있는 이 재질이 가장 고급스러워 보인다. 결국에 그러면 그냥 코트를 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혼란스러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패딩은 좀 기능성이 위주가 되는 옷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탐브라운에서 이 패딩 코트를 입어보고 아 패딩도 이렇게 패셔너블하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가 있고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게 세일할 때까지 남아 있으면 저 코트 내가 개탈이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0%만 세일해도 너무나 갖고 싶은 패딩이었어요. 입고 있는 저 자신이 좀더 포멀해 보이면서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컬러도 너무 예뻤고 자세히 보면 이 파란색
안에 여러 가지 컬러들이 이렇게 실로 짜여져 있는 그 느낌도 정말 예뻤고 정말 마음에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지안바티스타 발리. 지안바티스타 발리가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의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엄청 고가예요. 그런데 지안바티스타 발리의 패딩은 조금 더 아방가르드한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숏인데도 불구하고 가로폭이 상당히 넓고 겉에 재질이 실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재에서 오는 럭셔리함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안바티스타 발리도 실제 눈으로 보면 되게 고급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에 비해서 막 너무 아방가르드하니까 일상복으로 입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을 좀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예쁜 패딩이었습니다. 다음은 프라다. 프라다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프라다의 의류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프라다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방들도 그렇고 옷들도 그렇고 저의 취향 저격인데 프라다의 패딩도 롱이고 옆으로 상당히 넉넉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정말 패셔너블하신 분들이 입으시면 너무나 멋있을 코트였습니다. 프라다 하면 가장 상징적인 컬러가 블랙인 것 같아요. 여기에 프라다 로고가 이렇게 딱 가슴팍에 딱 박혀 있으니까 조금 더 패셔너블한 느낌? 띠어리! 이 코트는 트렌치 코트처럼 코트의 정석 느낌으로 되어 있고 퀄팅이 없는 디자인이었어요. 퀄팅의 디자인이 안 돼 있으니까 좀 더 포멀한 느낌도 났고 그래서 출퇴근용으로 너무나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 다음은 산드로! 산드로 코트는 아이보리랑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그냥 걸려있는 옷을 보는 것보다 실제 입어보니까 예뻤어요. 페미닌한 느낌도 있고 직원분이 너무나 친절하게 이것저것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 시간이 되게 즐거웠고 코트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보리 컬러가 더 마음에 들었는데 평소에 조금 더 포멀하게 입기에는 블랙 컬러가 더 적당한 것 같기도 했고 역시나 거울샷을 이렇게 딱 찍어보니까 나한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어울리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제가 직접 입어본 마지막 브랜드는 에르노거든요. 에르노가 패딩의 명가잖아요. 패딩들 탁 매장에 걸려있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항상 궁금하기도 했었고 들어가서 입어보면 이렇게 가벼운데 이렇게 따뜻하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겉에 재질을 캐시미어로 썼다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프코트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허벅지 위쪽까지 오는 디자인이었는데 입고 있는 라인을 한번 봐주세요. 앞부분이 높고 뒷부분이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밑단 부분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되게 좀 예뻤어요. 제가 이번에 정말 완전히 결론을 내린 부분인데 겉에 재질이 비닐이나 나일론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캐시미어나 모직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인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딩을 다음에 구매할 때는 꼭 캐시미어나 모직으로 되어 있는 패딩을 구매하리 이런 결론을 또 내렸습니다. 저는 좀 한 번 사면 되게 오랫동안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 살 때 좋은 걸 사서 오래 입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고 할 얘기가 없어. 갑자기 이거를 마취오프가 시켜가지고 해봤는데 다음은 컬러가 조금 더 어둡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코트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프코트, 반코트, 패딩 입어도 좀 무리가 없는데 12월 말, 1월, 2월 이때 되면은 다 롱패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 롱패딩 유행 다 지났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에 20대 정도에는 숏패딩 정도로 버틸 수도 있는데 그죠? 30대 나이가 되면은 롱패딩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무릎이 시리기 때문에 무릎이 너무 시려. 뼈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 컨디션이 너무 난조가 돼서 그죠? 미리 롱패딩 좋은 거 사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입는 흔하디 흔한 롱패딩 말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패딩들을 조금 더 유니크하고 고급스럽고 명품 브랜드에서 어떤 롱패딩이나 숏패딩이 나오는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의 패딩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거든요. 자, 이제 제가 직접 입어본 패딩들 말고 더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 중에 어떤 패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참고를 해보시고 나는 어떤 패딩을 구매할 것인가. 저는 몽클레어 패딩 아까 보여드린 화이트 그 패딩이 있는데 마음에 그렇게 썩 들지 않아요. 다른 디자인으로 고를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패딩들도 디자인 다 참고해서
다음 패딩 구매할 거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명품 브랜드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직구 사이트 매치스 패션에서 제가 골라본 막스마라 패딩들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린코 코트. 패딩인데 퀄팅이 없어요. 앞서 제가 입어서 보여드린 띠어리 코트랑 조금 비슷한 외형을 보이는데 이 코트가 조금 더 A라인에 오버핏으로 밑부분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벨트를 해주면 이렇게 드레쉬한 무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겉에 소재가 조금 더 반딱반딱하고 얇은 소재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하늘 거리는 느낌이 나는 패딩입니다. 두 번째 막스마라 코트, 세이코트. 카라 부분이 목을 싹 감싸주면서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아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 보온성도 챙기면서 예뻤고 허리에 한번 이렇게 감아줘서 상체와 하체를 구분해주는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코트예요. 그리고 컬러가 이게 네이비인데 좀 특이하죠? 이 코트는 풀러서 입고 있는 모습보다는 좀 이렇게 허리를 조여주는 모습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화이트 운동화랑 화이트 보테가 베네 다 토드백을 딱 들어주니까 뭔가 상큼한 분위기로 코디가 되네요. 세 번째 막스마라 롤란드 코트인데 오버핏이에요. 퀄팅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특이하고 모자가 달려 있습니다. 캐주얼한 무드에 행동하기에 되게 편할 것 같고 이너는 이렇게 같은 톤으로 매치해주고 블랙으로 하의와 슈즈, 가방을 매치해주니까 괜찮네요. 전 그래도 막스마라에서는 제가 매장에서 직접 입어본 크림색 롱코트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몽클레어와 릭 오웬스가 콜라보한 패딩도 있어요. 아주 전위적인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처음 봤을 때 뭐 패딩 덩어리인가? 뭐 타이어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입고 있는 모습은 이러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한번 구매해봅시다 이런 느낌보다는 패션에서 이런 예술적인 시도도 해본다 정도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요 45도 요 각도의 모양을 보세요.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전위적인 디자인일수록 컬러 톤을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 돼요. 너무 재밌어요. 자, 몽클레어에서 도로띠 퀄티드 나일론 다운코트 보여드릴게요.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한 끗 차이로 좀 럭셔리해 보이고 그렇지 않고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이렇게 모델이 코디하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세련돼 보이고 이 코트를 입으면 이번 겨울, 앞으로 몇 년의 겨울은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패딩은 좀 펑퍼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선을 잡아주는 디자인으로 입는 게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프라다 싱글 브레스티드 패디드 레더 코트를 소개해드릴게요. 겉에 재질이 가죽이에요. 패딩 코트 중에 이런 컬러 흔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코디할 때 너무나 쉬운 카멜 컬러에서 조금 밝은 베이지 그 중간의 컬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코트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모델이 병아리 같은 노란 스커트와 같이 매치를 해줬잖아요. 이것도 신의 한 수인 것 같고 전체적인 룩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깨선도 그렇게 많이 오버핏은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가죽이 정말 부드러워 보이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가죽 코트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강인함? 이런 거가 좀 상쇄돼서 입고 있는 사람이 부드러워 보이면서도 가까이에서 보면 또 럭셔리한 분위기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톰 브라운의 캐시미어 쇼 패딩입니다. 이거는 리버시블이고요. 캐시미어로 입었다가 퀄팅이 없는 반딱반딱한 쪽으로 입었다가 한 벌의 옷으로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패딩이에요. 톰 브라운의 상징인 스트라이프 가 뒷부분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라인이라서 어느 코디에도 다 잘 어울릴 것 같고 컬러도 그레이잖아요. 이 톰 브라운이 그레이 컬러 정말 예쁘게 잘 뽑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드의 톰 브라운 숏 패딩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메종 마르지엘라의 오버핏 패딩이에요. 퀄팅이 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을 땀으로 고정해 놓은 형태입니다. 어마어마한 오버핏이고요. 컬러감이 되게 예뻐요. 평소에 오버핏의 캐주얼한 스트릿 무드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이렇게 아무나 시도할 수 없는 디자인 때문에 럭셔리한 무드를 연출할 수도 있어요. 브루넬로 쿠첼리니 겉에는 울 소재로 되어 있고 패딩인데 브루넬로 쿠첼리니가 청담동의 엄마들 룩으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럭셔리하면서도 정제된 디자인, 제가 보기에는 20대부터 할머니들까지 골고루 입을 수 있는 디자인 라인
라인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아주 럭셔리한 무드가 나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패딩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완전히 포멀하지는 않고 캐주얼한 무드가 녹아있는 디자인이라서 평소에 정말 잘 입어질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브랜드 버버리입니다. 롱 패딩이고 무릎 밑에까지 내려와서 정말 보온성 하나는 너무나 괜찮을 것 같은 패딩이에요. 어깨 라인을 딱 정각에서 잡아줘서 패딩치고 정말 날씬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거기에 허리까지 스트랩으로 묶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패딩을 입고 패딩을 입어서 뚱뚱해 보여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디자인이에요. 자, 비슷한 디자인의 하프 패딩이에요. 버버리 트렌치코트 특유의 그 디자인을 패딩으로 옮겨놓은 듯한 디자인이고 이것 역시 정말 정석의 핏이고 날씬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지방시 패딩 코트예요. 쉬어링 트림이 되어 있는 코튼 다운 코트입니다. 컬러감이 밝아서 입고 있으면 얼굴색이 확 살아날 것 같고 이렇게 밝은 무드로 전체에 코디를 해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카라 부분에 양털로 쉬어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블랙 가죽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겉에 패딩이 되어 있습니다. 목 부분을 딱 잠궈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플러가 따로 필요 없죠. 이 디자인은 제가 탐이 나네요. 지금 사진으로는 모델이 카라 부분에 쉬어링을 떼어놓고 입은 사진이고 이거 붙어있는 게 훨씬 더 뭔가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지방시 매장에 쉬어링 트림 다운코트 한번 입어보러 가야겠습니다. 조셉 울 블렌딩이 되어 있는 다운코트입니다. 하프 사이즈고 겉에 비닐 느낌의 전형적인 패딩 재질로 되어 있으면 럭셔리한 느낌이 약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울이나 캐시미어나 다른 원단으로 덧대어져 있으면 패딩의 보온성을 가지고 가면서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무드를 가지고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콜 컬러 패딩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오늘 패딩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 직접 입어보고 알아봤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안녕. 이유라트. So hang up your stockings, put the tinsel on the tree. Because Christmas is coming, my dear.